야, 알바. 사장님. 네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? 오늘 노는 날인데. 그 뒤에 감춘 건 뭐예요? 에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뭐가 아니에요. 이렇게 봐봐. 봐봐. 뭐. 꽃다발? 누구 주려고? 혹시 차라 집에 있어요? 차라? 너요? 네가 그놈이야? 에? 그놈이라뇨? 네가 바른 대로 말해. 네가 차라 그놈이냐고? 에? 아, 맞습니다! 제 차라 좋아하는 그놈입니다! 뭐야? 너 일로 따라 들어와. 일로 와. 소문나버리지 말고 너 빨리 안 들어와? 응? 들어갈 테니까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. 아니, 알바, 네가 웬일이야? 이놈이 글쎄, 차라 그놈이라 가네. 뭐? 정말이야? 뭐, 차라 그놈이었다고? 어, 누구데요, 누구? 너였어? 헐, 대박. 이렇게 존경하는 사장님 댁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무지 영광입니다. 영광? 이것이 뭔 개똥 같은 소리여. 너 어쩔 거여? 너 차라 어쩔 거냐고. 아니, 어린 것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어쩐다고 그런 사고를 치냐고. 네? 아, 대체 어쩌다 그랬어? 왜 그랬어? 네? 제가 어쩌다 뭔 사고를 쳤는데요? 너! 차라 처제 꼬셔가지고 어떻게 장모님 짬뽕집 물려받아 속셈인가 본데. 꿈 깨라. 물려받아도 우리가 먼저니까. 당연하지. 우리가 맞딸 맞사인데. 시끄러! 주댕이 못 닫어. 기차라 이거 어디 있어? 기차라! 기차라 너 빨리 안 나와! 너 빨리 나와! 아, 왜 자꾸 불러? 차라야. 너 여기 웬일이냐? 또라이한테 얘기 들었다. 니네 둘이 찢어졌다며. 오늘부터 나랑 일을 하자. 뭐? 너 미쳤어? 빨리 안 꺼져. 뭐? 일일? 일일이 뭐여? 야, 너 그럼 차라 애기 아빠 아니야? 아, 언니! 애기 아빠야? 차라야, 너 또라이 애 가졌어? 뭐? 뭐? 또라이? 그럼 애기 아빠가 도라이였어? 따라와. 도라이? 또라이 당장 불러!